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네, 2023년 기대작 중에 하나죠. 네, 포레스트 2가 나왔습니다. 그래픽부터 조절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 무조건 나는 이제 그 아직까지 현역 그래픽카드 예, 2080 Ti를 쓰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최신 그래픽 기술 DLSS가 들어가 있네. 아, 좋아요. 요즘 게임은 완전 필수입니다. 필름 그레이는 끌게요. 화질이 좀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수들만 한 설정이죠. 95. 자, 포부 값 넓게 잡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렛츠고. 하드, 평화, 노말 있는데 노말 가죠, 노말. 예, 네, 노말. 말노로 갈게요, 말노. 2080 Ti는 아직 현역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 현역이에요. 노말이랑 하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더 극악의 생존 환경을 구현해내는 게 이제 하드겠죠. 뭐 배고픔 수치가 빨리 닳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방해 요소들이 좀 더 많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s of the Forest. Let's get it. 원에서도 약간 이런 클리셰였는데 어떤 외딴 섬에 조난당하는 예, 어우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뒤지게 떠네. 이제 호들갑 그만 떨겠습니다. 간만에 여러분들께 좀 더 깊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도 좀 바꿀게요. 아, 아, 네. 잘 들리시죠? 에드워드 퍼프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일가족이네. 그 성을 따라가잖아요. 아빠의 성을, 와이프도 바바라 퍼프턴. 다시 멘탈 잡고 방송하는 모습 진짜 프로다 형, 멋있다. 근데 약발 적지는 말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자이나 퍼프턴. 예. 이들을 아마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 같아요, 이들이. 네, 그쵸? 산악 구조원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자, 사이트맵이고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일가족이 일단, 조난을 당했네. Fight. Demons. 갑자기? 어? 뭐야? 어, 갑자기? 안 돼. 꽉 잡아. 오, 방금 놀라는 표정이 아주 야무진. 오. 괜찮나? 다 괜찮아? 매달려 있어서.
다행히도 나무에 매달려 있어. 어어, 안 돼, 안 돼! 죽었겠는데? 이 정도 낙하 높이면은, 어이구야. 칼로. 바로 떨어지네. 어이구야. 저 방법밖에 없었을라나? 예. 어? 뭐야? 살려주세요. 닥쳐! 오픈 이머전스 얼리. 기본적인 의료 용품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 센스티브 좀 줄일게요. 원에 구현돼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네요. 그 덕트 테이프. 야, 그래픽 좋다. 근데 포부 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니까 조금만 낮춥시다. 한 80 정도. 좋아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챙기고. 수류탄까지? C4 벽돌까지 준다고? 근데 누군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본적인 것도 좀 챙기고 갑시다. 작은 바위, 큰 바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 작은 바위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베리, 트윈 베리. 큰 돌로 일단 크래프팅을 좀 해야 되는데, 도끼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 나이프, 다용도 나이프, 비상배낭, 슬러그탄, 배터리, 약, 덕트 테이프, 조명탄. 와, 불까지 들어오는데? 오호호호. LED로다가 장비가 아주 야무지구만. 방수포, 배낭. 자기가 알아서 좀 주워 먹네, 보니까. 막대기 좋다. 내가 알기로는 막대기랑 그 돌이랑 조합하면 돌도끼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크래프팅을 해볼까요? 아니, 오른쪽으로 눌러야 되나?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돌을 한 다음에 덕트 테이프 아닌가?
여기 나오네. 기본적인 돌, 화살, 뼈, 갑옷, 수리도구, 수제 곤봉, 수제 창. 아, 일단 칼이랑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나무 막대기가 두 개 필요하구나. 창을 만들려면은. 근데 도끼가 안 나오네. 오케이. 레시피를 이렇게 일단 알 수 있으니까 나무 막대기를 좀 캘게요. 지금 중요한 게 창부터 필요할 것 같아. 좀 있으면 저녁 될 것 같거든 지금 보니까. 비상배낭을 열라고 하는데 인벤토리에 튜토리얼이 있나봐. 친절해졌네. 도끼가 있구나. 손도끼가 이렇게 들어. 야, 근데 손도끼를 이런 데다 넣어놓네. 짜친다 정말. 이미 도끼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도끼 가지고 슬슬 좀 자리도 잡고 터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디테일해졌다. 나무 캐는 것도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 갖고. 자, 나무 캐면서 나왔던 야, 이거 갓겜이다. 이거 갓겜인데? 일단은 좀 털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위로 가면은 계속 산이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또 보이스카우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무 막대기만 좀 간단하게 좀 채우고 건설 기초 토대를 잡아서 좀 괜찮은 곳에다가. 여기 근데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완전 그런 곳은 아닌가 봐. 산에 보통 이렇게 등산로 코스가 정해진 게 이게 맞나? 일단 볕이 잘 들어야 돼.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지나가던 다람쥐를. 좋은 단백질 수단이네. 좋습니다. 여기 볕이 잘 드는 곳이 있네. 집은 확실히 남향에다 지어야 돼. 근데 뭔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내려가 봅시다. 크랜베리. 산딸기 같은 거 좀 따먹어주고. 이따가 근데 식인종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 그리고 내가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친구를 모으지 말고 여기 또 NPC랑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야? What the fuck? 여기 피가 있고 토치. 그 가족들이라나? 역시 라디오 같은 건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저 패갖고 저장을 하죠 여기다가. 좋아, 저장 완료. 안에 그 반도체 뽑아갖고 쓴 거야. 누가 있는 거죠. 독버섯 같은데. 광대버섯? 광대버섯? 꽃도 먹네?
맛을 먹네. 어? 여기도 뭔가 로프. 어우 좋다. 파밍 괜찮은데? 루트 자체가 동선이 괜찮네요. 일단 좀 터 좀 잡고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요 부근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잡읍시다. 요쪽에다가 아 이게 맵이네. GPS. 어 K? K가 누구야? 설마 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던 그 동료? K가 있어요 지금. 표식이 근데 칼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아마 조난당한 같은 팀원이면 일도 시킬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여기 좋다. 자리가 나.. 어 뭐야. 어? 동굴인데 여기? 동굴 입구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 동굴 입구만 표시해 놓으면 되지. K라고 돼 있는 건 왜 돼 있는 걸까? 그러네. 동굴 입구.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이거 그만 꼴값 떨고 빨리 집 지읍시다. 괜히 강박 생기네. 어? 있다! K다! 괜찮아? 아 켈빈이구나. 켈빈 괜찮아? 정신 차려봐. 야 이 새끼 귀에서 피나네. 정신 나간 것 같이 눈이 완전 삼백안이야. 괜찮아? 정신 좀 드니?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구나. 오케이. 주변 정리 좀 할까 우리? 야 근데 집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 명령이나 내려봤어요. 일단은 집을 좀 짓자. 켈빈 일단은 기본 불 모드 교체는 뭐야? 아 왼손으로 봐야지. 물고기 덫도 만들 수 있고 사냥 쉼터. 일단은 집을 좀 만들자. 우리 집 토대를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자.
켈빈, 나무 캐러 가자. 꼴깍 그만 떨고. 따라와. 근데 너 뭐 저 기본적인 도구는 있냐? 아. 야, 이거 줘다가 이래. 오케이. 들어. 야무지구만, 켈빈. 좋았어. 우리 여기다 채우자잉. 채우는 건 내가 채워야 되나 보다. 채워주진 않나 봐. 아이 시발놈아, 야 들고 와야지 개새끼야. 뭐하냐 쟤 멍충아 너. 랄프야. 네? 안되겠다. 켈빈보단 난 랄프가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사죠 이 게임. 아직도 안 사죠? 네. 어, 쉽지 않네. 그 돼지개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선행 플레이 좀 할게요. 예, 미안해요. 이거 무식하게 하지 말고. 아 근데 계속 해가 지고 있어. 어떡하냐. 아니 왜 자꾸 옮겨 놓으면은 씨발 자꾸. 아 잠깐만, 이거 나무 지게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나무 지게. 나무 막대, 나무 바위 보관함, 나무 막대 보관함. 돌길, 돌길. 나무 막대 받침. 나무 막대 받침이 맞는 건가? 아니면은 나무 보관함이려나? 일단 뭐 만들어 놓자. 오케이. 오케이, 나무 막대. 오, 야, 얘 나른다. 오, 얘 대박인데? 나무를 팬데, 지가? 야, 새끼. 아이, 어이. 감동적인데? 말 안 통하는 새끼. 이거 뭐, 확실히 특수부대원들이랑 좀 다르긴 다르네요. 네, 고급 인력이네. 나무 저장함 같은 거 없을라나? 나무 저장함이 분명히 있었거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너무 급하게 이거저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갔다 하고 난 이거 좀 만들게 친구야. 이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통나무 보관함. 근데 제작자가 통나무 보관함이라고 만들지 나무 막대 보관함이라고 만들진 않을 텐데. 가장 그럴싸해 보이니까 요걸로 갑시다.
프라시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해 저으면 그때는 뭔가 이제 좀 그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좀 창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만들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역시 내가 기억해 놨거든요. 여기 아까 헨젤과 그레텔 마냥. 제가 예전의 코트가 아니에요. 게임 센스가 확실하게 올라가가지고, 물론 뭐 대단히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뭔가 활 소리 들렸는데? 어, 뭐야? 아이 깜짝이야. 씨발. 아이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아, 이 새끼 놀래라. 됐어요. 여기다 저장을. 나무 막대 보가 이거 뭔가 다른 건데? 저장을 하라고 돼 있는데? 샀어? 나이스. 너가 내 아이디로 들어와, 랄프야. 아, 너도 샀어? 아, 그래?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아이디로 들어와라. 나랑 친추하자. 돼지개님, 저 그냥 나갈게요. 이거 아이디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거 좀 그렇긴 하네. 예. 돼지개님, 잘 썼습니다. 다시 하자. 내 아이디로 해야지. 돼지개님도 게임 하고 싶으실 텐데. 퀵뷰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 아, 장난이고요.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들어갈게. 근데 일단 몰입도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뭐, 직관성이 역시 좋네요. 예. 잘 만들긴 했어. 포레스트 원작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래? 응? 아이고, 10101이라고 그만 흥분해가지고 아이디를 헷갈렸네. 귀여워라. 자, 아이디가 ASTF1010이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 왜 핸드폰이 이렇게 렉이 걸리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퀵뷰 얻으려 합니다, 코데령님. 아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미아님. 고맙습니다. 아이, 100개 고맙습니다. 퀵뷰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리얼로 한번 해봅시다. 코트야. 포레스트 가자. 감사합니다. 수돌이님이 여자 부산데 나한테 친추했네. 수돌이 여자 시청자인가? 오프라인이네. 노말 모드로 할게요. 플레이어는 8명 모드로. 친구만을 켜기 하고 끄기 하면은 이게 들어올 수도 있나?
아, 방이 뜨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노래하는 코트로 만들 테니까 들어오실래요? 방 만들게, 들어오세요. 코트야. 독일 대기 중입니다. 방제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너무 많으면 강퇴하면 되죠. 랄프는 디코드로 와라. 잠시만요. 아, 들리나? 잘 들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어, 들어와라. 예, 지금 다운로드 중이에요. 여보세요? 어, 들어왔어? 8명 하면 헬파티 일어나다 괜찮을 거. 말 안 들으면은 죽이면 되지. 그 새끼 다리 잘라서 먹으면 되지. 간단한 거 아니야? 그게 자연의 선물인데. 아침 비랑 식량이네. 말 안 들으면 우리한테 식량이야. 게임 내에서 인게임 마이크 아마 될 거야, 여러분들. 와, 근데 그래픽 지린다. 내 앞에 있던 놈이 아마 그 걘가 봐. 헤이. 어. 켈빈. 켈빈이 내 앞에 있었던 놈이네. 나는 몸 하나 안 다치고 성하게 떨어졌는데 일만은. 야, 잠깐만. 떨어지는 곳이 설산 같은데? 뭐야? 떨어질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거야? 어, 이거 만날 수 있을라나, 우리? 전 아직 핵인데요? 어어? 어어어어어! 와! 멀티는 좀 다른가 보네? 아, 내 목소리 두 번 들린다고? 왜지? 아, 누구냐 이거? 랄프님 같은데요? 예? 아니야, 랄프 내 뒤에 안 있어. 랄프 자기 방에서 하는 건데. 그래? 코디니 말하면 랄프님 거 불 들어오는데 디코어? 랄프야, 문 닫아라, 방문. 문 닫았어요 지금. 아, 그래? 예, 눈 오는 곳에 떨어졌네. 다 다운 받았니? 다들? 아. 예. 아. 100메가 남았어. 아. 두 번. 아, 약간 들리긴 하는데 괜찮아. 켈빈 바로 앞에 떨어져 있네. 멀티로 하면은 켈빈이 사람 수에 맞춰져서 나오려나? 그건 아니겠지? 두 번 만났는데 연기력 확실하네 그냥. 어, 멀티에도 켈빈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을까? 어, 내가 봤을 때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켈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얘가 필요 가치가 없어지는데? 사라지기 전에 비상식량으로 만들죠. 그건 아니고.
오키도키는 같이 하는데 명분이 있습니다. 아까 별풍선을 쐈기 때문에. 예, 참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근데 평소에 별풍선 잘 안 쏘는데 그리고 진짜 게임 엄청 기대했나 보다. 아, 얼마나 같이 하고 싶었으면은 몇백 개를 쏘노. 물론 형이야 개이득이긴 하지만. 미선이라는 분들이 들어왔, 미선이라는 분이 들어왔네. 인게임 마이크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마 인게임 마이크 없는 거 아니겠지? 야, 인게임 마이크 없나 봐. 여기 대기실 열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무전기 T 있다, T. 안녕하세요. 아, 들리십니까? 어, 들려요, 들려요. 네, 들려요. 반말은 하지 마세요, 미선이님. 예? 반말하지 말라고. 예? 뭐 고기 될래? 네 고기 될래? 아, 쏘리. 알겠습니다. 어, 어떡해요?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물어보면서 핑프짓 할 거면은 고기 됩니다. 예? 이 생존 전문가들이 모이는 방인데 이 개새끼가 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냥 확 수류탄 입에다 쳐박아버라. 다 따라와, 파밍들 했으면. 지금 일단 온도가 너무 그 낮기 때문에 설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동쪽으로 해가지고 와라. 대답 안 하냐? 아니 뭐 니들은 팀원 아니야? 이 새끼들 대답 안 하네, 랄프랑. 네, 대답했습니다. 예, 저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 아, 안 아직 안 들어갔어. 아니 미선이님 들려요, 들리는데. 아 씨발 마 조용하세요. 예. 아, 목소리가 비호감이네. 죽일까? 근데 이거 사운드 밸런스 좀 안 맞긴 하다. 랄프는 왜 누워 있어? PK 아, 이거 인벤 열어 놓는 거예요. 아, PK님 하지 마세요. 꼴값 떨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나대는 사람. 이거 환경 소리 좀 줄여야겠다. 물소리 너무 크다. 어째서 스믹처럼 왜 형 소리가 저한테 들어오는 걸까요? 그건 내도 몰루. 그냥 가자, 상관없어. 자, 이쪽으로 다들 내려오세요. 대답 안 합니까? 강퇴할까요? 저기 PK님. 네. 아, 잘 들립니다. 미선이님. 네네. 아, 이 새끼 좀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패급 느낌 나는데? 아니 도끼도 들 줄 모르잖아. 이런 새끼를 뭘 데리고 무슨 게임 무슨 방송을 해. 어! 야야야 식용자 식인자다 식인자. 식인종 잡어. 야 고기다 고기 어딨어? 와 나무 타네. 포인트 보고 다들 따라오면 됩니다. 네.
자, 집 털을 좀 잡을 거고 그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동굴 탐사까지 해보는 걸로 하죠. 오늘 컨텐츠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할 테니까 누구는 일 안 하고 누구는 노는 상황이 발생하고 뭐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가만히 자시하지 않을 테고요. 미선이님 채팅 그만 치세요. 거슬립니다. 지금 솔직히 처음부터 미운 털 박혔거든요. 예, 좀 이따가 이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라면 아마 고기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산 그 아랫부분까지 좀 내려와 주시고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여자 멤버가 한 명 딱 있으면 좋을 텐데요. 방송 보고 계신 이제 그 스팀 게임 좋아하시는 이 겜덕후 여성분 계시면 예, 특별 우대해 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녀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어, 이 나무 좀 특별해 보이는데? 어, 그딴 거 없고요. 그런 건 없었고요. 어,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터 잡을 테니까요. 제가 일단은 그 미리 뭐야? 이, 랄프야. 랄프야? 식인자를 잡아왔습니다. 어, 식인자를 잡아온 건 좀 역겨우니까 그 좀 딴 데다 버리세요. 예. 네, 보고 별로입니다. 예. 네. 여기가 볕이 잘 뜨네. 이 자리를 포인트를 잡을게요. 일단은 집을 좀 지읍시다. 통나무 집을 지을 테니까 제가 도안을 만들면 여러분들 예. 랄피 좀 비켜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다들 통나무 옮겨주시고요. 미선님 일 계속 해주시고 랄프님 마찬가지고요. 저 위에 산 위에 계신 분 누구세요? 마이크 좀 켜보세요. 산 위에 계신 분 고기 되고 싶구나. 저 산 위에 있는 G로 시작하는 저 사람 이따 고기 만드세요. 미선이님 알겠죠? 그 멀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랄프씨 일하세요. 배고픈데요. 주변에 이런 그 잔가지들 좀 쳐주시고 예 자리 터 잡기 좋게끔 좀 저 합시다. 예. 어우 내가 휘두르는 도끼에 새가 죽어버렸네. 이따 꿩구이 먹어야 새구이 먹어야지. 얘가 꿩은 아니죠. 아이 즐거워라. 쟤는 그냥 딱 그 저기 그거만 주나봐요. 저 깃털만. 됐어요. 미선이님 아주 좀 좋습니다. 일 잘하고 계시고요. 좀 호감이네요, 님. 오하열을 맞춰서 짜잔.
켈빈은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멀티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실 켈빈의 존재가 그닥 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누가 죽이던데요 켈빈? 아 켈빈 죽었어? 누가 죽였어요. 아 켈빈이 죽었구나. 알바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리 뭐 AI가 뭐 발달하고 그래도 사람만 못해요. 미선님 일하는 거 보세요. 벌써 나무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아주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예. 그 주변에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채워주시고요. 그 통나무 거치대가 제가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아까 내가 침대를 만들었었네 바보같이. 나무 플랫폼 이건가? 이거 같은데? 만들어볼까요? 나무 플랫폼? 이거 맞네 나무 플랫폼.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못 짓는다고 돼 있는데? 애초에? 나무 위에 짓는 거야? 나무 플랫폼은? 아하. 어? 야야 뭔 소리 난다. 야 뭐냐? 아 씨발 창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아이 뭐 식인종 울음소리가 들리네. 랄프씨 식인종 자극시키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크래프팅 아이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창을 만들었습니다. 수제창. 네. 아, 시끄럽습니다. 누구예요? 시끄러워, 어떤 새끼야? 강퇴해? 안녕하세요. 빨리 다들 내려와서 일해야지. 그 위에서 뭐하나 다들. 아 정말 짜증나는구만. 예? 위에 있는 분들 다들 내려오시라고. 예 지금 내려가. 오키도키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근데 아 저 무전기 좀 꺼! 필요할 때 아니면 다 조용해요. 무전기 꺼! 무전기 끄세요. 이 씨발 것들은 강퇴를 해야 말을 들어. 어? 무전기 끄세요. 오케이. 지금 7명 들어와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 도끼 말 이거 도끼 이렇게 사용법 같은 거 알아요? 랄프 씨? 1 2 3 4로 안 되네. 보통 1 2 3 4로 돼야 되는데. 이거 저도 인벤에서 계속 꺼내 들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미선 씨. 예. 네, 아주 멋집니다. 당신은 말이 없고 일단 일을 열심히 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흑인인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자, 뭐 쉬엄쉬엄 하세요. 좀 기여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네. 아이, 좀 마음에 드네. 저 사람. 위에 있는 인간들 너무 지금 따로 있는데 빨리 내려와서 네,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음질도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모든 소통은 그 무전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좀 일을 좀 하겠습니다. 통나무 이렇게 모아놓는 플랫폼 모르겠냐, 랄프야? 그 수레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이번 버전엔 수레가 없나봐. 아, 아, 이게, 아. 아, 기본 마루. 벽, 계단. 아, 이거는. 그거네. 튜토리얼 같은 거고. 나온 플랫폼. 나무 막대 보관함 말고는, 아, 가구라고 있네. 아, 있네, 있네,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네. 여기 내 통나무 보관함 있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자, 여기 지금 통나무 보관함이라 이런 것들 하는 방법 제가 알아냈거든요, 랄프씨. 수첩 보고 꼴깍 그만 떠시고 다들 일하세요. 예. 제가 웬만한 그 골조들은 다 이렇게 그 해놓을 테니까 통나무들 캐가지고 해놓으시고 다들 좀 일 좀 해주세요. 열심히. 예. 오바. 예. 건조대, 마네킹. 선반, 벽 선반. 화분. 소형 덫, 물고기 덫. 파리채 덫. 사냥 쉼터. 별채도 있네, 별채. 별채 마음에 드는데? 전망탑도 있어? 어허, 요런 식으로. 근데 전망탑을 바로 지을 수는 없네요. 별채 일단 옆에다가 하나 더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별채 지금 저 설계도 짰습니다. 다들 그 봐주시고 여기다가 그 좀 채워주시면 될 것 될 것 같습니다. 오바. 그 다들 일들 좀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별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좀 몇 개 더 설계도 집 부변에다가 집 부근에다가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채워 놓으시고 예 하루 그 일당 그 일한 거에 대해 예 정확하게 이따 보겠습니다. 오바.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사냥 쉼터 이것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사냥 쉼터. 농대기 키우는 사람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지금 식인종 지금 우는 소리 들렸는데 전혀 반응하지 말고 저기 닉네임 5로 시작하는 저 사람이 지금 농대기 까고 있는 건가요? 아, 오키도키네. 이거 아니고. 농땡이 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트롤님 좋고요. 제이님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랄프 씨 왜 고자질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 이간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간질하네. 아니, 저는 근처 풀떼기 베가지고 평탄화 작업하겠습니다.
나무 대피소 좋다. 이런 건 어떻게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무 대피소? 이건 어디다 올리는 거지? 나무 위에 짓는 거야? 어. 이거 좀 특이하다. 나무를 나무 대피소. 나무 그 기둥 위에다 이렇게 짓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야, 얘 좀비 아니야 이거? 얘 식인종이다. 저런 미친 새끼를 봤나. 호들 갑더네. 누마 임마 다리 내짝 달렸다. 그 방금 말한 인원 누구예요? 본인 닉네임 예 호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제이입니다. 걔 꼴값 육값 떨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예 호들갑 떨지 마시고. 오 예쁜데요? 예뻐 예뻐. 잡아와. 오 발 네 개로 뛰어댕기네. 졸라 빠르네. 와! 그 여성이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잡아오세요. 어 창 들고 위협하니까 지금 물러섭니다 지금.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산채로 자랑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그 저 식인종 하나 또 나왔거든요. 예. 저거 조심하시고 자 개인 창들 다들 구비해 놓으세요. 창 만드는 크래프팅 방법은 인벤토리 연 다음에 나무 막 이건 씨발 나한테 오는데 이걸 지금 뭐 뭐해? 뭐야? 어 이거 뭐야?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부셨어 이거? 누가 X 눌렀나 보다 이거. 쥐 씨발 이 새끼네 이거 이 개새끼 저 쥐. 아, 씨발 이거 다 씌워야 되잖아. 야, 빨리 식인종 잡고 빨리 자 지워.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횃불 작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씨발 저 새끼 강퇴. 건방진 새끼가 지금 좀 뭐 하는 거야? 씨발 놈이 아깝다 진짜. 이거 설계도를 다시 넣어야 됩니다 형님. 나가 이 개새끼야. 자, 한 명 내 보냈습니다. 그 다들 당황하지 말고. 집 빨리 지으세요. 그 설계도가 지금 날라갔나요? 아이씨 발 정말. 저 가만 있어봐. 그럼 저 뒤쪽에다 다시 설계도 만들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발 새끼 진짜. 이게 지금 얼마나 그 건축학적으로 지금 저기 그건데. 예.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지금 지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예? 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놔뒀으니까 빨리 좀 지어주세요 다들. 예. 그 식량도 구해야 되겠죠.